안쪽에 안 보이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노란색과 검정색 컬러 매치를 시켜준 점은 그리고 여기 지금 각도에 맞춰서 딱 배트 시그널을 맞춰준 거 정말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딱 원래 이렇게 쫙 올라가면서 여기 이렇게 딱 뜨잖아요. 이 제품은 정말 눈앞에서 보니까 이 사진이랑 너무 다릅니다. 특히 입체감이 상당합니다. 평면에서 봤을 때 느끼지 못했던 이게 제가 옆에서 최대한 옆쪽 각도에서 찍고 있는데 여러분도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튀어나오거든요. 한 4스터드, 5스터드 정도 최대로 튀어나온 데는 그 정도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울리는 비행선을 표현해준 것도 너무 깨알 같아요. 앞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크게 해주고 뒤에 있는 건 작게 해주고 그리고 건물도 이제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원근감 줘서 중간중간 건물끼리 연결되는 이런 브릿지 경찰서 위쪽으로 쭉 올리면 요게 이제 배트 시그널 장치죠. 이제 제가 지금 옆에서 찍고 있어서 이렇게 안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면에서 찍으면 이런 식으로 각도가 이어지죠. 이렇게 뿅 해가지고 쫙 이렇게 진짜 잘 만들었다. 깨알 배트 윙도 배치를 해줬습니다.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저 외인 저택으로 해가지고 이 DC의 코믹스 버전이잖아요. 만화책 버전이라 그 특유의 빨간색 노을이 지고 있는 듯한 강렬한 하늘과 구름도 이제 그거의 영향을 받아서 더 진하게 자주색급으로 진해져 버린 구름 등 이 정말 그 코믹스 버전의 느낌을 참 잘 표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저 멀리 높은 빌딩에는 이제 작품의 주인공인 배트맨이 딱 서 있습니다.
이게 매우 얇습니다. 지금 반대쪽에서 빛을 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구름 사이로 요게 보이죠. 지금 빛이 투과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제 손도 보이시죠. 그 이유가 이게 그냥 딱 한 장이에요. 그래서 요런 중간에 이런 프레임들 빼고는 한 장이기 때문에 보여드릴게요. 되게 낭창낭창이에요. 되게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막 울어. 거의 무슨 카드보드지 마냥 좀 그 정도 느낌이라. 기존 액자 제품들은 좀 그래도 탄탄했는데 얘는 크기가 커서 그런지 두께는 포기했습니다. 대신 이렇게 옆에서 쫙 돌아서 봤을 때 엄청 입체적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. 특히 아래쪽 양쪽 끝은 정말 두껍습니다. 튀어나온 부분만 한 6스터드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옆에서 봐도 진짜 멋있네요. 이게 지금 눈으로 보는 거랑 꽤 많이 다른데 눈으로 보면 정말 멋있어요. 자, 지금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전달이 쉽지는 않습니다. 이거 뭐 진짜 인테리어로 벽에다가 뭐 걸어놓을 거 없나 하고 생각하시고 동시에 레고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얘는 보면은 지를 것 같아.